안녕하세요, 전 그레이스예요. 오늘은 제가 Holy, Happy Holy라고 어떤 날이 있어요. 3월 2일에 있고요. 오늘 하는데 막 엄청 장난 아니었어요. 우리 단지 안에서 1번 게이트에서 막 사람들 색깔 막 그런 거막 던져요. 네, 막 그런 거 던지고요. 홀리데이에는 그때 방학이에요. 제가 어젯밤에 그 전에 모닥불을 피워서 막 거기 주변 돌고 막 춤춰요. 제가 그래서 좋은 영상을 준비해놨어요. 짠, 보여드릴게요. 왜 동영상이 안 되지? 하여튼 보여드릴게요. 이렇게 막 모닥불을 피웠어요. 게이트 1번에서 모닥불을 피웠고요. 네, 이거는 필요 없는 사진이고. 나 컬리데이 어떤 신 같은 거 기념하는 날이에요. 또 어떤 왜 신이 됐냐면 불에 안 타서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모닥불도 피우는 거고요. 제가 좀 이렇게 밤에 거의 모든 사람이 왔어요. 모든 사람이 와서 모닥불 누가 피웠나 봐. 피우고 이렇게 있어요. 근데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뺑뺑 돌더라고요. 막 지푸라기 같은 거 이렇게 하고 탔는지 안 탔는지 확인하더라고요. 왜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. 밤에다가 지푸라기가 더 보이세요? 이런 거다 지푸라기예요. 사람들이 이렇게 지푸라기 이렇게 태워가지고 보는 거거든요. 보이시나요? 제가 그날 엄마한테 쫄라서 갔어요. 막 전날부터 막 물풍선 던지고 막 그래요. 제가 학교에서 그랬는데 저 가로챈 거 싫어했거든요. 근데 뭔가 엄청 재밌어졌어요. 막 버스에서 버스 하는 언니가 있는데 그 언니가 몰래 색깔 가져와서 우리 버스 안에서 막 집어 던지고 막 얼굴을 묻히고 막 그랬어요. 제 교복 그래서 낭장판이었어요. 그때 엄마가 엄청 힘들어했어요. 그래서 제가 엄마한테 선물 준다고 하고 눈 감아보라고 하고 비닐봉지 열어가지고 이렇게 살짝 이렇게 묻혀줬는데 엄마가 으아 기가 뭐야 라고 했어요. 이게 엄청 좋아요. 네, 이 정도만 알려드리고 이렇게 한 거는 이 정도만 알려드리고 이제 제가 우와 우리 엄마 얼굴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. 죄송하지만 엄마 얼굴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. 하고 홀리데이에서 제가 동생과 아주 신나게 놀았습니다. 락샤 아시죠? 락샤가 한 대도 없었어요.
완전 인도의 명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아니, 한국의 명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어디 갔는데 문 닫아다 있어요. 막 이런 거 보이죠? 이거 색깔 묻은 물이에요. 피부에 엄청 안 좋아요. 제가 왜 이런 표정을 지었는지 모르겠지만. 사람들을 보여드릴게요. 사람들 보면 막옷 빨갛게 돌게 이런 거돼 있죠. 다 가루묻히고 그래서 그래요. 가루묻혀서 이게 컬러풀하게 됐어요. 있잖아요, 제가 그냥 가고 있는데 그냥 얼굴이 막 빨개지고 노래지고 막 엄청 컬러풀하게 돼서 저 엄청 무서웠어요. 가루 던질까봐 저한테. 근데 제 동생은 어떻게 했는지 알아요? 물총을 갖고 있었어요. 물총을 갖고 이렇게 두두두두 물총을 쐈어. 근데 막 사람들이 좋아하고 해피 홀리데이라고도 말했어요. 인도 사람들은 이걸 엄청 즐겨요. 하고 충격적인 사실. 이렇게 한 다음에 우리 소사이티에서 수영장에 들어가도 된다고 했나 봐요. 그래서 이렇게 막 색깔 다한 다음에 막 이렇게 막 들어갔어요. 물 오염. 네, 보이세요? 물이 막 색깔이 하고 이렇게 됐어요. 제 동생이 엄청 저에게 물을 뿌려서 잘 보이신가요? 저도 막 뿌리긴 했지만 동생이 엄청 많이 뿌렸습니다. 봐봐요, 다 젖었어요. 우리 동생도 젖었어요. 저 때문에. 우리 동생 엄청 장난꾸러기예요. 연수. 연수 장난감 친구들 보시죠? 막 저한테 막 뿌리고. 홀리데이 때는 아무한테나 뿌려주세요. 무슨 말을 하지 말라고 하면 좀, 기분이 이상할 거예요, 인도 사람한테는. 왜냐면, 이게 인도 사람 축제니까, 그때는 그냥 마셔주셔도 재밌어요. 이날 은근히 재밌어요. 막 저랑 동생이랑 물총 놀이 해가지고 흠뻑 젖었죠? 아주 충격적인 사실을 그날 전에 어제 해피 홀리데이는 오늘이고요. 어제 갑자기 저랑 친구랑 인라인을 타고 있었는데 아니 뭐죠? 인라인을 타고 있었는데 어떤 얘들 막 막 물총을 쐈려고 했어요. 그래서 저는 살짝 싫어하는 표정을 지었지만 제 친구는 그거 못해서 물총에 맞았어요. 그다음에 두 번째 어디 우리 가고 있었는데 어떤 아이가 물풍선을 들고 있었어요. 그래서 우리는 우리한테 안 던져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. 근데 그 아이가 갑자기 사진을 찍은 다음에 제가 먼저 갔거든요. 아이가 저기 있다고 하면 제가 이렇게 해서 그냥 갔어요. 근데 아이가 물론 물풍선을 이렇게 던진 거예요. 던지려고 했는데 제 친구가 하지 말라고 해서 안 했대요. 하고 어디 놀러 가서 밤에 돌아오고 있는 중인데요. 갑자기 세 명이 남자애들이 물풍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. 그래서 아빠한테 던지려고 했는데 아빠는 이렇게 하고 그냥 지나갔고요. 노땡 하면서 지나갔고 저는 모르고 갑자기 밤인데 갑자기 막 물풍선을 들고 오니까 깜짝 놀라서 제가 물론 소리를 질렀어요.
그래서 저는 안 맞았고요. 하고 제 동생은 막 피해야 되는데요. 아, 그건 낮에였어요. 밤에 그날에 머리를 깎으러 갔는데 머리 자르러 갔는데 제 아빠랑 제 동생이 근데 울면서 돌아온 거예요. 제 동생이 막 울면서 으 이러면서 그래서 아빠가 이렇게 말했어요. 막 애들이 물풍선 던져서 울다고 그래서 물풍선 던져서 막 물이 그 아이스크림에 들어가가지고 울다고 했어요. 하고 물풍선 얘들을 막 던져서 그냥 막 뛰어왔대요. 웃겼죠. 그때는 외출 안 하는 게 좋습니다. 그거 막 컬러 맞고 그런 데가 한 군데 있어요. 그러면 그때는 별로 잘안 나가는 게 좋아요. 이거 막 컬러 이렇게 되고 막물막 적고 그러기 싫으면 안 나가시는 게 좋고요. 하지만 재밌어요. 또 저는 물총으로만 동생이랑 놀았고요. 네,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. 그러면 재밌었나요? 그래도 다음번에 더 재밌는 영상을 찍어볼게요. 그러면 안녕!